이은주 양현석 나이 차이 짝사랑 양현석 재산은 이은주 양현석 나이 차이 12살 띠동갑 12살 나이 차이에 소속사 사장과 연습생의 결혼 게다가 양현석은 YG의 대표로서 예쁜 여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은주 양현석 짝사랑 러브스토리는 실현되기가 힘들었지만 그들의 사랑이 결혼으로 연결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먼저 양현석이 밝히는 양현석 이은주 짝사랑 러브스토리입니다. 양현석은 이은주를 3년 동안 짝사랑하다가 결국 내 마음을 고백했다. 사실 처음에는 소속사 가수와 제작자가 만난다는 자체가 오그라들었다. 이게 영화도 아니고 양현석은 그건 금기된 사랑이라 생각했다. 사실 나 자신에게 창피하기도 했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다. 양현석은 결국 전화 고백을 했다. 아내 마음이 어떨지 몰라서 무척 어려웠다. 용기를 내서 나는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어렵게 말했다. 처음에는 이은주가 내 장난으로 생각하더라. 하지만 이래서 2시간 통화 끝에 아내 역시 내 진심을 알았고 마음을 열게 되었다. 양현석은 YG의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규칙은 없다. 하지만 가급적 사내 연애를 안 했으면 한다. 사실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안 된다. 내가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으니까. 이은주 양현석 러브스토리. 양현석은 아내와 9년 동안의 비밀 연애를 했다. 그 9년 동안 아내와 함께 한 번도 커피숍에 가본 적도 없고 또 둘이 손잡고 데이트한 적도 없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다. 양현석은 만약 우리 사이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아마 이은주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대화가 모두 달라졌을 것이다. 평소에는 그들끼리 오빠 동생 사이였는데 나중에 사장님의 와이프가 되실 분이 되니까. 그러다가 9년 만에 양현석은 이은주와의 관계를 공개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양현석은 결혼하게 된 이유는 이은주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사실 과거 여자친구가 나에게 10년을 만나며 결혼하자 했는데 나는 이를 택했다. 그래서 그전 여자친구가 나를 떠나버렸다. 양현석은 그런데 두 번째 여자친구도 그와 똑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이은주마저 나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개인적인 작은 욕심은 버리고 선택하게 되었다. 참고로 양현석과 이은주는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양현석은 결혼식은 하지 않았다. 내가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사실 아내는 입을 비죽거리지만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대신에 아내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히고 사진 촬영은 했다. 그렇다면 양현석이 은주와 9년 동안 비밀 연애를 하다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현석은 수많은 미모의 연예인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은주의 미모가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죠. 양현석은 아내는 일반적인 미인형은 아니다. 하지만 내 이상형인 작고 귀여운 스타일이다. 양현석은 아내는 나에게 제일 예쁜 사람이다. 9년을 연애하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여자가 아내보다 더 예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즉, 이은주의 미모가 양현석에게는 가장 뛰어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양현석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2014년 기준으로 양현석 재산은 2,19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집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주식 중에서 양현석이 보유한 것은 2%인데 이 주식과 더불어 양현석은 빌딩이 지난해 실거래가로 510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죠.